여정연의 한국관광 120도시 한국어리오.com 북한산 계곡과 북한산 온천. 저는 서울시 인근의 북한산 계곡과 북한산 온천을 자주 방문하는데요. 오늘은 북한산 소노학교에서 월인담 향후탄을 거쳐 원효교에서 반환하여 무량사와 대서문을 경유하는 1시간 20분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서문로의 오른쪽 길은 차량이 다닐 정도의 평탄한 길이고, 왼쪽은 계곡길인데요. 왼쪽을 추천드립니다. 북한산 입구에는 원효봉, 백운대, 그리고 만경봉, 그리고 노적봉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북한산에는 산성이 있었고, 지금도 일부 성곽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산 계곡의 첫 번째 웅덩이 월인담을 보고 계신데요. 청둥우리가 한가하게 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월인담 주변과 하천 및 산책로가 조용한 편인데요. 편하게 명상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북한천 탐방로는 계곡이지만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여 어린이들도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월인담을 지나면 서암사란 조그만 암자가 나오는데요. 돌탑 쌓기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서암사를 지나면 폭포 향옥탕이 등장하는데요. 겨울에는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3월에는 향옥탄의 얼음이 사라지고 장마철에는 향옥탄은 상당한 수량을 자랑합니다. 물에 의한 침식 작용이 다양한 형태의 바위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오르다 보면 대성산장이 철수한 자리에 쉼터가 나타납니다. 계곡의 습지에는 수많은 이끼류들이 자생하며 차분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원효교까지 오르면 자동차가 다니는 편안한 길로 하산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통행은 국립공원 관리 직원이나 인근 사찰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원효교 인근에는 북한산성의 역사를 알수 있는 북한동 역사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관 인근에는 새마을교가 있고 자생식물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생식물에는 북한산에서 자생하는 다양한 식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교 주변에는 자판기와 화장실이 있어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북한동 역사관에서 직진하면 하산할 때 포상도로가 나오고 우회전하면 북한천 계곡길이 나타납니다. 하산길에는 무량사라는 절을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무량사 쪽에서 바라본 510m 높이의 원효봉은 해질 무렵 장관을 이루기도 합니다. 무량사에서 대서문을 연결하는 도로는 심하게 굽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서문길 153번지에는 낡은 고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산길의 백미는 대서문입니다. 16개의 성문 중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712년 숙종도 이 대문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대서문 망루에 오르면 해질 무렵 노을과 고양시의 신축 아파트들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오래되어 단층은 다소 빛을 발했지만 대서문은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자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입문은 높이 4m 그리고 폭 3.3m 규모인데요. 차량과 사람이 빈번히 통행하고 있습니다. 대서문길에서 하산하다 보면 자연 관찰로가 나타나는데요. 이 길로 하산할 경우 더 빨리 하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 관찰로에서는 딱따구리가 조각한 다양한 나무들을 살필 수도 있습니다. 자연공원 입구에는 화장실이 있고 북한산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산 후 출출하다면 1,500원을 내고 꿀호떡을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산 초등학교 인근에는 많은 식당과 등산 용품점들이 즐비합니다. 짧은 등산으로 피로가 누적되었다면 인근 북한산 온천 비젠에서 온천욕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북한산 온천은 약 알칼리 온천인데요. 입장료는 11,000원 정도로 올려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산 온천 옆집인 송담 추어탕에서는 추어탕이나 다양한 돈가스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산 계곡과 북한산 온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관광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밌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